물어들 주지 마라! 어라, 진고도 대장군이 나 물두고 들어왔습니다. 동이 터오기 전에 진미의 국성을 함락하라. 예, 어라. 야! 아버님,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어찌 성한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하면 옥석을 가리자고 우리 군사들의 희생이 늘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성을 함락하고 진미 고루의 항복을 받게 되면 진미달의 백성들도 백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 아버님께서 일관되이 말씀하신 일입니다. 이미 충분히 투항할 기회를 주고 1년을 기다렸다. 왕자는 군령에 돌을 달지 마라. 위례궁 여광, 신도 나가 싸우겠나이다. 하! 사기는 위례궁 왕자를 보호하라. 어라의 명을 받으나이다. 가자! 가야! 가야! 선생님, 어딜 가시는 겁니까? 나는 이 궁성을 떠난다. 비겁하세요. 진미소의 목적은 진미다리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여군놈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선생님! 진미소야, 도망친 왕자는 평생 회한 속에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니 너를 데려가지 않으마. 진미다래와 운명을 함께해라. 내 너의 원한도 갚아주마. 광희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 남은 위례궁에 적통이 아닙니까? 진미달의 칼과 창이 여군놈의 몸을 베고 목을 꿰뚫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런 기원이 불편하십니까? 나와 어라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가 죽는다면 광희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가자! 여사는 궁원을 샅샅이 뒤집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백제 죄인 여사는 어디 있는가?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마라.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했습니까? 이 처참한 모습을 원하셨습니까? 건희도, 위례궁 광희도 오늘의 이 처참한 모습을 눈과 가슴 속에 깊이 새겨라. 이것이 전쟁의 참모습이다. 훗날 너희들의 시대가 오게 돼도, 너희들이 백제를 이끌게 될 때에도, 전쟁이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되면 오늘을 떠올려라. 그 전쟁이 대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수백 번 고뇌해야 한다. 어라! 궁성이 정리되었습니다. 어전으로 가시지요. 왕자들을 데리고 먼저 가게. 오라하. 주위를 모두 물리라. 잠시 혼자 있겠다. 신미달에 급파를 띄우라. 어라하께 알라고 국왕이 투항했다고 전하라. 내 곧바로 가라칠북 수장들을 모시고 어라하께 가겠다. 예, 장군.